이처럼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수혜 지역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부산과 대구, 강원 지역의 수혜가 두드러질 것으로 점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진준 기자입니다. 새로 들어설 박근혜 정부의 최대 수혜지는 역시 부산입니다. 박근혜 당선인이 후보 시절 부산을 동북아의 해양 수도로 확실하게 키우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만큼 개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특히 국토해양부로 통합됐던 해양수산부 부활이 확실시되면서 부산에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돼 그 파급 효과가 클 것이란 분석입니다. 해수부 이전 등 이런 대규모 공공기관이 이전함에 따라서 지역에 대한 그런 충분한 수요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추가 투자가 지속이 되면 거기에 따른 신규 진입이라든가 이런 산업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다 동부가 금융 중심지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어 금융 허브의 인프라 구성을 위한 건설 호재가 예상됩니다. 고부가가치 선도 산업인 소프트웨어 융합산업단지가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구도 눈여겨볼 지역입니다. 세계에서 인정받는 로봇 산업단지 육성을 위해 로봇 혁신센터와 소프트웨어 융합산업단지 조성이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박 당선인은 이런 신기술을 바탕으로 대구를 첨단 의료 복합단지로 조성할 계획도 세웠습니다. 특히 대구권 광역철도망을 단계적으로 신설해 남부경제권의 활성화를 꾀한다는 전략입니다.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강원도는 관광 중심 지역으로 거듭 성장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특히 춘천 속초 간 동서 고속화철도를 조기에 착공한다는 계획이어서 수도권과의 접근성 향상으로 베드타운 형성이 용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들 지역이 이미 개발 호재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된 만큼 가격에 거품이 일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금액이 너무 단기간에 지금 최근 한 4년 사이에 가파르게 올라오면서 쉬었다 가야 되는 타이밍은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어떤 그 정책에 따라서 무리한 투자를 이어가기보다도 좀더 시장을 관망하면서 천천히 대응해도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 볼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성급한 투자보다는 정책 실현 여부를 지켜보고 투자해도 늦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강조한 박근혜 당선인, 부산 등 전국 부동산 시장이 새로 들어설 정부에 대한 기대가 크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한국경제TV 박진준입니다.